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대에 있는 김승훈이에요. 10월 3일 개천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는데 참 10월 3일 개천절 하면 항상 이분 도대체 정확하게 몇 년을 사셨는지를 그 기록적으로 이게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등하고 있죠.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라고 시작되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제가 예전에 그거 컨텐츠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그 노래 가사에서 그 실제로 정말 이게 100명일까? 응? 실제로 이게 100명일까 하는 그 한번 그 세보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게 1절은 괜찮다? 근데 2절 가서요. 태정태세 문단세 사육신과 생육신이라는 소절이 있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한 번에 7명 플러스죠. 그리고 사육신과 생육신, 원래는 그 사육신하고 생육신이라는 이름이 6명씩이기 때문에 거기서 6 더하기 6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사육신은 나중에 한 명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약간 오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 한국을 빛낸 그 100명의 위인들 중에서는요, 마지막 아마 4절인가? 그때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죠. 아 물론 그 차라리 그냥 장군은 넣어버리지. 차라리 장군 김좌진은 넣어버리지. 왜? 응? 장군 김좌진은 넣어버리지?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은 넣어버려. 뭐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그 취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김두한 씨가 그 국회의원을 한 적도 있으니까 뭐 나름 넣겠죠. 어쨌든 했는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터를 잡았다는 이 단군 할아버지, 왜 우리는 할아버지라는 칭호를 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개천절은 원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에요. 5대 국경일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에요. 현충일은 5대 국경일은 아니에요. 모범생님 오랜만에 왔네요. 그 5대 국경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3.1절, 3.1절은 우리가 그 1919년 3월 1일 기념한 거고, 제헌절은 1947년 7월 17일, 아니 48년, 그리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막 이날 1948년 8월 15일도 기념하는 거 아닌가 하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라고 반박하긴 좀 그래요.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선포된 날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은 1919년으로 봐요. 그래서 내년이 이제 건국 100주년이죠. 아, 버퍼가 있어요? 모바일이라 그런가? 건국 100주년이 내년이에요. 그리고 개천절은 단기가 올해 몇 년이지? 여러분, 4333 더하기 18 해보세요. 4333에서 4343, 4350, 단기 4351년이네요. 오늘부로 단기 4351년이 됐어요. 원래는 음력으로 계산하는 건데, 그, 개천절 국경일은 양력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한글날은, 1440년대일 거예요. 제가 이래저래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440년대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준으로 한글날을 보고 있어요. 창제가 아니고 반포예요. 왜냐면 훈민정음 창제하고 한 2, 3년 정도 베타 테스트를 했어요. 이 반포하기 전에 나름 CBT를 했어요. 아, 끼워 맞춘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역사들이 다 그래요. 그
앞시대로 갈수록 더 많은 고증이 필요한 사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긴 한데, 이 국경일이면서도 종교의 기념일이기도 해요. 종교 기념일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양력으로 그 가톨릭의 기념일이고, 그리고 뭐냐,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불교의 기념일이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만 기념을 하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이 가장 큰 기념일이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주님 부활 대축일이 가장 큰 기념일이고, 어쨌든 2대 대축일이에요. 그리고 대종교도? 대종교는 단군의 그 탄생을 기념하진 않아요. 예, 그렇고 그냥 단군을 기념하는 날이 요 날이에요. 그 신시시대라고 있어요. 태백일사라는 그 기록의 신시 본기로 보면 10월을 상달로 삼으시니 이것이 한 해의 처음이 되었다 라고, 무슨 뭐 응? 창세기 1장 1절에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뭐 이런 뭐 구절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대신진리의 얘기는 오늘 안할 거예요. 그래서 신시시대 때 음력 10월을 한 해의 첫 머리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양기운이 태동하는 시작하는 날이 해월인 10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0월에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고대 연맹왕국 시절에요. 꼭 이게 10월에 제천 행사가 많았어요. 응. 동맹도 그렇고 뭐 무천도 그렇고. 응. 뭐 어쨌든. 그리고 대종교는요, 지금도 경전이 있어요. 삼일신고라고. 한뱃님이 갑자년 10월 3일 태백산에 강림하여 125년간 교화 시대를 지내고 무진년 10월 3일부터 치화를 시작했다. 라는 문장을 근거로 해. 125년의 교화 시대? 그거부터도 일단 125년이에요. 그러고, 대종교에서는요, 나철이요. 3일 신고를 안 짓고 백봉이라는 이인으로부터 받았다. 뭐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백봉과 관련된 인물들은 이제 대중교 문헌을 빼면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편성님 고마워요. 네. 좀 그냥 편하게 가려고 했더니 편성팀에서 오늘 개천절이라고 실시간 핫이슈로 올려주셨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백봉을 허구의 인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단군 기자 위만. 근데 이 기자는요, 사실 우리 역사에서 기자를 조선의 사대부들이 좀 쳤다, 약간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뒤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순서가 좀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렇고요. 대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대종교 거의 1900년대에 생겼죠? 근데 그 대종교가 있기 이전에는요, 10월 3일 단군?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되는 날이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그 종교가요, 뭔가 그 기념일을 정하는 건요, 이상하게도 뭔가 그 자연적인 그 날짜, 그 절기, 이런 거하고 또좀 연관이 있어요. 그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 게좀 많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요. 그 일부 지역에서 음력 10월 3일에 향산제라는 제사를 지냈대요. 이 향산제가 바로 요 단군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야. 단군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19세기 문헌 문학 내력을 보면요, 상원갑자 10월 3일에 신인이 박달수화를 데려오니 단군이라 한다. 신교를 세우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90년대 김연백이라는 사람이 평안도에서 은근히 그쪽 평양 쪽이 막 이런 게 많아요. 그 단군신한 집단에서도 단군의 탄생일을 음력 10월 3일로 체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 시대에 우리나라 그 북부 지역에서는요, 단군하고 음력 10월 3일을 뭔가 민간 신앙 쪽에서 좀 약간 연결시켰다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대종교는 1909년 단군 교포 명서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음력 10월 3일을 경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군 태왕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참도를 세우신 지 4237년 광무 8년에 백두산에서 백봉이라는 인물에게 단군 교회 가르침을 전수받았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1910년 이 대종교회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나철은 환인이나 환웅, 환검이라 함은 전부 단군 한 분을 나눠 불렀을 뿐이다 라고 밝히죠. 단군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 하늘신하고 약간 일체를 시킨 거예요. 글쎄요, 백봉신 사상?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 배우 중에 이름 백봉기 씨도 있던데? 그 푸른 것 탑 나왔던.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군 그 나철도요, 이 단군을요, 환인하고 환웅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거는 뭐, 응? 그 가톨릭의 그 삼일체 교리를 뭐 갖고 온 거야 이건? 응.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 가톨릭에도 그 삼일체가 있잖아요. 제가 성당 다녀서 이거를 그냥 굳이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대중교의 신앙체계도요, 단군을 천신하고 일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도 그 하느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신이다. 그렇게 이제 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승천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근데 이 대종교도 그 단군을 천신하고 일체화했다는 거는 그 단군이 그 하늘의 신인데 살아 나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거다.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교리인 것 같아요. 물론 단군이 정확히 가톨릭처럼 유일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풍백, 우사, 운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도교적 발상. 그리고 음력 10월은 동짓달 바로 전달이죠. 십이간지의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이때로 본다고 해요. 음력 10월을. 그리고 보통 이쯤이면 농사가 끝나요. 자, 참고로 가톨릭은요,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11월 말에서 12월 중이 가톨릭 전리력으로는 새해예요. 대림 제1주일이 가톨릭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가톨릭에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 자, 조선왕조실록은요, 태조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종실록은 없어요. 정종실록은 없고 바로 태종실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태종실록은요, 태종 1년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면 태조실록 기록의 끝이 태조가 죽을 때예요. 그래서 정종실록이 없는 거예요. 정종이 그 제위를 몇달안 했기 때문에, 그 정종이 제위를 몇년안 했기 때문에 그 정종은 그 태종의 제위 기간 내내 살아 있었고, 그리고 정종은 나중에 세종 때 죽어요. 세종 1년에 죽어요. 세종 1년에 죽어가지고, 그래서 정종은 실록이 없어요.
그 이후로 세종 때까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고요. 그 태조 1년 8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에서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다.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태조가 상왕으로 갔었는데 그때 정종이 그 너무 일찍 양위를 하면서, 그래서 태조는 태상왕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종은요 노상왕이 돼요. 정종은 노상왕이 돼요. 세종으로 넘어가면서 노상왕 전하라고 부르다가 근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죽죠. 자, 그렇고요. 조선왕조 제사 예법에서는 상순, 중순, 하순이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그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조선왕조 제사 예법에서는 상순에는 존귀한 제사를 하고요, 중순은 사대부의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하순은 그 이하의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왕실 제사 예법에 상순에 드리는 제사가 많아요. 그리고 고구려 동맹, 동해의 무천, 옛 제천 행사들 다 10월에 열렸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나철은요, 이 조선 북방 지역의 민간 신앙하고 그런 이 조선왕조실록 이런 기록들 있잖아요. 물론 나철 본인이 그 실록을 직접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전통들을 참고로 해서 10월 3일을 연결을 시켰을 거예요. 그렇고요. 그쵸, 태상왕, 노상왕.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세종이 죽은 이후로는요, 그 상왕이 있었던 경우가 정종밖에 없어요. 다만 정종도 노산군으로 강등됐죠. 정종도 노산군으로 강등됐다가 나중에 복권됐고요. 그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그 죽기 전에 강제 퇴위를 당해가지고 그 조나 종의 칭호를 못 받았죠. 의외로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태황. 어쨌든 그래서 조선 그 상황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왕이 태종하고 정종밖에 없었어요, 조선엔. 어쨌든. 그리고 1909년 황성신문에 단군 성절 제일이라는 논설이 있어요. 장지연이 그 편집장을 맡았던 그 황성신문 있죠. 그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시일야 방송되고 썼던 그 신문. 그 논설의 필자는요, 근자의 모 씨가 10월 3일에 성조 개극절을 지내니 일반 대중도 이날을 기념제로 삼도록 하자. 혹자는 이 날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기리를 잡음이 예법이므로 우리 건국시조를 제사하는 날도 오곡이 무르익은 음력 10월 초삼일로 정함은 예에 맞다. 라고 황성신문에 논설이 실렸어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즐겨찾기, 팬가입,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게요, 진짜 역사적 사실로 맞는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 날짜가 좋은 때잖아. 그러니까 그때 기념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가 주님 성탄 대축일을 그 12월 25일에 지내지만 실제로 10월 12월 25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달력은요 좀 약간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부활 대축일이 매번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유월절에 그 해방절 과월절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오늘 얘기 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이 대종교의 그 경축일이었던 10월 3일을 대한민국 임정도 경축을 해요.
근데 임정은요, 개천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임정에서는요, 굉장히 명칭이 길어요. 대황 조성탄 및 건국 기원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단군을 천신으로 이해하는 대종교 쪽의 인식을 조금 약간 피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정부에서 신을 뭔가 경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정 후반에는 자기들도 그 너무 이제 그 명칭이 대황 조성탄 및 건국 기원절이라고 매번 부르기가 그 귀찮으니까 개천절이라고 그냥 쓴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요, 그 단기 날짜를 그뭐 각종 국회에서 뭐 기록일지 이런 걸 써요. 그 뭐냐 단기 몇년 쓰고 그리고 1919년을 기준으로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이라 불러요. 그래서 올해 2018년은 대한민국 100년이죠. 사후 시효하고 묘호를 헷갈린다고요? 그 묘호는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건원능, 선능, 정능 이러면서 그 그런 묘호를 따로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 묘호 제도는 그 삼국시대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령왕릉 이런 거로 부르잖아요. 시호는 있었으니까. 뭐 얘기가 좀딴 데로 새가지는 않도록 좀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임정 후반은 개천절이란 말을 썼는데 임시정부에서 건국 기원절을 기념한 거는 맞는데 정식으로 기념일로 정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는요, 그 기념일을 정해가지고 맨날 그 기념일 기념식 뭐 이런 걸할 틈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도 1948년에 아무런 국경일 제정이 없었어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에 제정이 됐어요. 대한민국 헌법하고 같이 제정이 된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1949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당시 문교부에서요, 좀 이거는 약간 뻘짓인 것 같기도 한데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그 당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심의했던 결과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 기준이 뭐여야 돼야 될지가 일단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음력은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태음력이 아니에요. 그 방송 흐름에 맞는 채팅 해주세요. 1645년에요, 청나라 순치제 시대 때그 청나라에 있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그 청나라의 그 달력을 만드는 데좀 도움을 줬어요. 왜냐면 그 중국에는요, 명나라 시대 때 마테오 리치가 그 가톨릭 포교를 위해서 명나라에 와 있었거든요. 천주실이라는 책을 그때 썼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예수의 선교사들이 청나라에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1645년에 시헌역이라는 달력이 그 반포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헌역을 음력으로 써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천문 기술은 세종시대에 장영실이 그렇게 그 천문 과학 그 기구를 만든 이후로 그 이후로 천문 기술이 스탑. 그래서 뭐냐,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현재 기준의 양력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천문 기술이 안 돼가지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온 거야.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 굳이 날짜 찾아서 뭐 하겠냐, 그냥 10월 3일 날짜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나 하면서
1949년 10월 1일 법률 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에서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 공휴일 중에서요, 그 음력으로 지내는 날짜가 세 가지가 있죠. 설날, 한가위, 부처님 오신 날. 이 세 가지가 음력이죠. 근데 그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을 지정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요소가 있어요. 10월에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 사흘이나 돼요. 10월 1일 국경의 날,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그래서 한글날은요 1991년에서 2012년까지는 공휴일에서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막 공휴일 많다고 막 그 문제 있잖아요. 심지어 군대는요, 군대는 10월 1일도 쉬잖아요. 군대는 10월 1일도 국군의 날 전투 휴무를 하잖아요. 그렇구요.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경일을 양력 10월 3일로 했기 때문에 대종교에서도 양력 10월 3일을 기념을 해요. 근데 대종교는요, 대종교의 원래 오리지널 기념일은 음력 10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음력 10월 3일도 기념하고 양력 10월 3일도 기념을 해요. 대종교는 둘 다예요. 걔네는 그냥 뭐 에이 왜 한쪽만 해 귀찮게 맨날 싸우게 해. 그냥 다 하지 뭐 이런 거죠. 막 그 우리가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그 스피드런 하다가 워프존을 까먹었어. 워프존 까먹어버려? 그래? 그럼 뭐 다 깨지 뭐 이런 거지. 어쨌든 그 근데 이게요, 그 현실 지금 현대예요. 현대 컴퓨터 기술로도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수가 없대요. 현재 컴퓨터 기술로도 실제로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뭐냐, 달력이요, 달력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한 동안요 여러가지 이유로요 날짜가 중간에 바뀐 적이 있어요. 그 달력을 바꾸면서 그 뭐냐 중간에 막 없는 날을 만들기도 하고 날짜를 며칠 좀 스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달력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래 이집트의 태양력이 로마로 건너와서 율리우스 달력으로 바뀌었고 그 율리우스 달력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달력의 역사 한 적 있죠. 자, 그렇구요. 음력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태음력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음력은 청나라에서 쓰기 시작한 시언력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옛날 역법이요 청나라 시언력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 옛날 역법으로 올라가면요,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그 날짜 계산의 차이가 커져요. 거꾸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다가 기원전 2333년 우리한테는 문헌 자료가 없어요. 2333년이면요 중국이 한자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때예요. 기원전 2333년이면 그 중국이 그 황하 문명에서 갑골 문자 쓰고 있던 시대예요. 갑골 문자 쓰던 시기고 우리나라 한글 1400년대 만들어졌어요. 1440년대에. 거기에다가 그 그러니까 청나라의 역법을 쓰기 전에 썼던 그 다양한 역법들, 그 명나라 때는 역법이 통일되지가 않았었고 그 원나라 시대 때 역법이 한번 통일된 적이 있어요. 원나라 시대 때 연경을 기준으로 역법이 한번 통일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장영실 시대 때 그 우리나라만의 표준시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그렇구요.
거기에다가 고조선에서 사용했을 역법이 고증도 안 돼요. 왜냐면 문헌 기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요, 그 문헌으로 제일 오랫동안 그 남아있는 기록을 찾아보면요, 역사서 중에 지금 제일 오래 남은 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고려 중기 때 쓰여졌어요. 하물며 그 이전까지의 문헌들이 불에 안 타고 아니면 그 종이가 안 썩고 잘 남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의 날짜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거는 17세기 중국의 시현력으로는 절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기원전 2333년쯤으로 되면요.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음력을 계산한다고 해서 딱히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달력 프로그램으로는 못 구하고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요. 우리나라 그 천문대에 가가지고 해와 달의 그 움직임 기록을 찾아봐야 돼요. 해와 달의 움직임 기록을 찾아봐서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영화 맨인 블랙 봤잖아요. 그맨인 블랙에서도 아마 그거 정확하게 계산 못할 거예요. 물론 그 우리나라의 그 천문연구원이 음향력 변환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 있는데,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서비스하는 양력 변환 서비스는요, 1391년까지밖에 안 돼요. 1391년까지밖에 계산이 안 돼요. 그 거꾸로 계산하는 게. 1390년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1391년이냐 하면은,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었잖아요. 그래서 1391년까지로 제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역법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이 1391년이라는 거죠. 왜 1391년이냐? 1391년에 그 고려 말기 때 과전법이 공포가 됐지만 그 과전법은 사실상 조선시대의 제도로 보고 있죠. 그 시점이에요. 백제가 660년에 망했다는 거는 이제 그 중국의 구당서, 신당서를 그 참고를 해서 날짜를 맞춘 거겠죠. 삼국사기를 쓸때그 구당서, 신당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아 있었던 구삼국사 그거를 참고를 한 거죠. 그걸 바꾼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 천문대가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천문대가 맛만 먹으면요, 고려가 건국한 날짜도 계산할 수 있어. 그 음력이 며칠인지 그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천문연구원이 굳이 억지로 그 시대를 계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현재 시점에서 멀어질수록요,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주과학이요. 지금 지구가 태양의 그 공전을 하는 축이 있고, 그또 달이 지구를 그 공전을 하는 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하고 지구가 생겼을 때하고 똑같냐 이거지. 이걸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태초로 갈수록. 아, 물론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죠. 자, 그래서 그 정확한 움직임을 계산하기가 힘들고 실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을 보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보정이 기원전 2333년까지 가면요, 이 보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대충 구할 수 있는 그 변환 프로그램들은 이런 보정을 싸그리 그냥 개무시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그 음력, 양력도 계산을 못해요.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이 대한되는 그 필연적 역사적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 문교부는 그냥 날짜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냥 양력으로 하자. 그래서 개천절에 그 국기에 대하여 경례. 개천절 노래 제창하죠. 자, 그래서 정부 주도의 기념식이 열려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무총리만 참석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명박 씨는 그 강남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였다는 거.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다시 제가 알기로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대통령이 날짜가 안 맞으면 국무총리가 대신 가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고요. 네, 어디서 본 사람 맞고요. 그렇고요. 그 개천절 노래가 있어요. 그 개천절 노래가 있고요. 그 1절, 2절, 3절이 있어요. 김성태 씨가 작곡을 했고, 그 독립운동가였다는 정인보가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개천절 노래 1절,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곱하기 2,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게 1절이고요. 왜냐면 그 정인보가요, 정인보가 그 독립운동가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정인보는요 한국전쟁 때 납북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천절 노래 2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텄다. 이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이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종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자, 이 개천절 노래의 특징은요, 후렴구가요, 1, 2, 3절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1, 2, 3절이 다 따로 놀아요, 후렴구가. 대신에 두번 불러요. 왕검성이 평양에 있다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게 왕검성이 평양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왠지 북한이 선전용으로 만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렇구요. 그 우리나라가 10월 3일이 개천절이잖아요. 근데 독일은요, 독일은 10월 3일이 통일기념일이에요. 독일이 통일된 날짜가 1990년 10월 3일이에요. 국군포로가 소련의 시베리아 수용소까지 끌려갔다는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그때까지 못 갈걸요? 그리고요, 원래 전쟁포로는요, 전쟁포로는 이게 외교법상 그렇게 다른 나라로 팔아 넘길 수가 없어요. 전쟁포로는 외교법이 그래요. 그 덩케르크 영화 보면 알겠지만 나치가 그 뭐냐 비행기 조종사 했던 그 포로 안 죽이잖아요. 전쟁 통해 그거는 지켜야 돼요. 그 뭐냐 저항하지 않는 포로는 죽이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전쟁이 끝나면요, 포로의 교환을 해야 돼요. 외교 질서상 그때 생사를 확인을 하거든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사실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내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석가탄신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주님 성탄 대축일이 국경일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이제 종교를 그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종교 생활 보장을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을 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종교는 그 불교하고 그리스도교에 비해서는 되게 소수가 믿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른 소수 종교와의 형평성 때문에 공휴일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국내에서 개천절은 종교적인 날보다는 민속적인 날로 인식, 그 민족적인 날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논란은 없어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개천절에 대한 그 개념, 그 개천절에 대한 그런 개괄적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